오늘은 긴급진단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배경과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뭐 금주 들어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검색 사이트의 순간 검색 순위가 1위가 될 정도로 아주 미얀마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뭐 저도 여기저기 그 언론에서 그 전화 인터뷰라든가 또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해서 저도 미얀마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것처럼 지금처럼 바빠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야기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그 긍정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보는 분들도 계신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이 저희는 제목을 쿠데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지만 이 어떤 분은 쿠데타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 쿠데타라기보다는 뭐 정치적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를 이해하고 또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객관적 입장을 그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쿠데타라고 하는 단어와 또 정치적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병행해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미얀마와 한국이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가 있고요. 또 특히 분야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 상황보다는 미얀마의 그 경제적 교류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불안정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어날 경우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 또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되고 또 그 현재 상황의 팩트에 근거하여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략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방식은 정치학자로서의 얘기하는 것 또는 정치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 또는 비즈니스 또는 우리가 그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좀 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좀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미얀마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그 원인하고 그 배경이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뭐 전망보다는 뭐 이렇게 그 저희 나름대로의 기대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얘기를 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얀마 현지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현지에 저희 교민을 연결해서 직접 이 현지 상황을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화면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또 아마 현지에 계시니까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의 에드 쇼파로의 전창균 대표님을 통해서 정보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읽어드리고 또 현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저희 그 경희대 미얀마 유학생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 좀 참고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받았으니까요. 제 원고를 좀 읽어드리면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미얀마 쿠데타 상황. 첫 번째 날 당일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통신 상태나 은행, 교통, 마트의 사재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쿠데타는 2월 1일 오전 2시경에 미얀마 전역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의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아웅산 수지 국가후보 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장관들, NLD당 고위 간부들, 지역 주지사 및 고위 관료들이 구금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전 7시경부터는 양곤 지역에서는 미얀마 이동통신사 텔레노를 시작으로 통신망과 인터넷이 차단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구금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길거리에서는 시장을 방문해서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쿠데타 경험이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어서 은행 인출 대란과 화폐 개혁 등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은행 개점 전부터 줄을 서서 이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오전 8시 이후부터는 ATM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잠시 문을 열었던 은행들도 휴업을 공지하였고 문을 닫아버리면서 시민들의 그 답답함은 좀 극심하게 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가 열리는 오전 9시에도 그 미얀마의 대표적인 마트인 시티마트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사재기를 시도하면서 쌀, 고기 등 식품 등이 일시 품절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오전 11시 30분경부터는 다시 광 케이블망이 풀리고 불안정하긴 했지만 이동통신망도 풀리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뭐 저희 유학생들도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소식 듣자마자 그 집에 연락이 되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한국에서도 연결이 안 된다고 되게 발을 동동 굴렸던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뭐 걱정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똑같이 미얀마에서 미얀마 현지도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신망이 풀렸다는 건뭐 이미 쿠데타 상황이 정리가 된 것으로 봤다는 거고요. 하지만 양곤 시내 상황을 봤을 때는 마트와 은행 문제를 제외하고는 쿠데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그냥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태 당일 오전에는 미얀마 은행 협회에서 은행 통신망 때문에 잠정 휴업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통신망이 복구되면서 오후 늦게 다음날부터는 정상 영업을 한다라고 공문이 다시 발표되기도 했답니다.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은행에 휴업이 있었던 거죠. 이미 경험했었던 시민들은 즉각적인 시위나 반응을 보이게 되면 국가 비상선포사태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의도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 밖에 시민들이 평온하고 그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미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 미얀마 국민들은 빠르게 반응하는 것보단 우선은 무시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양곤 시내 상황과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내 쪽에 경찰 병력과 차량들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시위는 없고 평상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달레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은 만달레이 주정부 사무실과 만달레이 도시개발위원회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외부에도 경찰 병력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과 순찰차가 다니고 군용 차량들과 장갑차가 시내 도로를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곤에서는 군의 이동이 크게 보이진 않았었는데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군이 무장의 그 권력을 무장을 통해서 또는 그 군을 군 권력 군을 통해서 병력을 통해서 권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군인들은 많이 보이는지 찬반 시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이 2일 저녁부터 오후 8시에 이그 시위대에 대해서 그 시위를 뭐라고 반항을 하는데 이 카홍킹 그러니까 크락션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쟁반 두드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한 오후 8시부터 한 10여 분간 미얀마 집 발코니와 길거리에서 냄비를 치거나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시민 불복종 운동, 그러니까 시빌 디스오베이던스죠.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촛불을 켜서 창가에 두기도 하고요. 2월 3일 오후 8시에는
1988년 민주화 운동 때 부르던 노래도 부르면서 스마트폰 조명을 틀어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2월 3일에는 만달레이 지역 정형외과 병원 의료진과 간호사 100여 명은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기 때문에 미얀마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실을 제외한 의료진들은 군부 정권 아래 근무를 원하지 않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양곤종합병원에서도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텐데요. 미얀마 의사협회에서는 불복종으로 종합병원에서 또 국가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병원에서는 진료를 하고 근데 그 비용을 무료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장 먼저 어찌 보면 시빌 디스오비던스의 운동을 좀어그 강력하게 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2월 1일 밤에는 미얀마 국방부 총사령관 미나옹 흘라잉 장군은 미얀마 연방정부 차관 24명을 해임하고요. 연방장은 11명을 임명하여 정권 내각을 전면 개편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전 국세청장 국장을 재임명함으로써 국세청 공무원들이 신임 연방 장관 윈쉐인이 부정부패 연루대에 선임된 정어그그한 것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임명된 그 미스터 민뚜트 은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명령으로 국가재건평화센터 부정부패 연루가 되어서 해임된 바 있었는데요.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금 업무는 국가 장기적인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얀마 대통령 윈민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민 불복종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파업을 단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 군부의 그 쿠데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며 또 불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그동안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비난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거래 중단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졌고요. 미얀마 국내에서도 이그 군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그 미얀마 기업들 군과 관련된 기업들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 것을 받았는데요. 뭐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쪽 그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한다고 합니다. 뭐 미얀마 군부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합작 이동통신사인 마이텔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SNS에 심카드를 버리는 사진을 보면서 사가인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대거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국영 항공사인 MNA의 그 승무원들도 출근을 거부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신에서 또는 아니면 국내에서는 잘 듣지 못하지만 미얀마 현지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쿠데타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뭐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현지 기업 및 교민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5일이 급여일인데요. 지급 준비를 위한 준비 상황과 수출입 등 물류 관련돼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데요. 미얀마 한인 사회에서는 사태 이후에 긴급 회의를 하기 하여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안전공지 및 비상 연락망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1일 이회에 대사관과 소통하는 거고요. 통신 두절 시 인편을 통해 종교단체 및 거주권역 지인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카톡이라든가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교민들 중에는 본인 희망 시에 문자를 발송하는 뭐 그런 식의 그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상식품을 비축하는 건데요. 희망 나눔 물품 중에 3월, 4월에 배포할 물량을 비축식품으로 선구매하여서 코리아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 마트 등 생필품 구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식품을 구하지 못한 우리 동포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에 따르면 현재 바고 지역에서는 톨게이트에서만 미얀마 군인들이 출입 통제를 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급여일 5일이 다가오면서 은행 인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계속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또이 국가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 물류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걱정이 많은데요. 현재 미얀마의 물류 현황은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원자재 입고는 트럭킹 입고가 가능한데요. 항만이 폐쇄되면서 통관이 진행되지 못하고 입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도 중단되었고 다음 날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사태 발생한 5월 말까지는 폐쇄가 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2월 3일부터는 항공 운송 통관이 가능해지고 특별 입국기를 통해서 화물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는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중단되었던 예외 입국편 항공기 재개를 요청을 강력하게 하면서 항공편 재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드쇼파르에서 그 외국이나 또 미얀마 바깥에서 있는 외신 뉴스들을 좀 모아봤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미얀마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는 잘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 접속이 평상시보다 느려서 화상 통화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뭐 서방의 언론 소식을 그대로 접하고 있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언론사들도 이제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취재를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신속한 뉴스는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국과의 국경은 다시 재개가 되어서 원활히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양곤공항은 릴리프 프라이트는 2일에는 못 뜨고 5일에 뜨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기구의 휴먼 라이츠에서는 미얀마 군부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쿠데타를 즉시 중단하고 억류된 사람을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않으면 아세안 국가에서 이 미얀마를 축출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모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도 뭐 외신에서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미얀마 내부에서 제일 큰 모임인 이민 만달레이에서는 시위를 조작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네피도와 양곤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의료진들이 리본 달기 캠페인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항의를 한 것에 대한 외신들의 또 뉴스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뭐이 외신에 있어서는 뭐 저희도 국내 뉴스에서도 볼수 있는 건데요. 이제 군부를 너무 몰아붙이면 결국에는 중국에 붙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국제적인 그 공조 또는 국제적인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외신들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현지 상황을 보더라도요. 지금 갑작스럽게 또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군부에서 문민정부의 인사들을 구금하고 또 정권을 가져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또 차분한 모습으로 대항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고 큰 정치적 변혁이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시내들은 상대적으로 좀 평온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은행이라든가 또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상의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저도 이 갑작스럽게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가 다시 개통되면서 as usual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옛날에 일상처럼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얀마 상황이 그래도 지금 안전한 상태에서 큰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뭐볼수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상황이 아직 이제 무르익은 단계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사건이 일어난 초기 단계여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관심을 두고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현지의 그 교민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현지의 상황들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신 에드쇼퍼의 전청준 대표님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주제의 어쨌든 시작이죠. 쿠데타의 원인은 배경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준비를 드렸는데요. 준비했는데요. 뭐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정치적인 큰 해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미얀마의 그 정치적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가 디벨롭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저도 이제 저희 나라의 언론들에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할때 보면 다 깜짝 놀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빠르게. 예, 그리고 큰 충돌 없이,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놀라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미얀마 정치적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이 문민 정부가 이미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이 재집권을 했는데 그것도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얘기는요, 왜 2020년 11월 총선 이후에 쿠데타가 발생했는가, 이제 정치 상황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쿠데타가 어떻게 진행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왜 지금 쿠데타인가? 이런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갑자기 또 놀랄 만한 얘기지만 사실은 미얀마 내에서는 예견된 또는 아닌 루머가 이미 돌고 있었고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미얀마의 정치적 환경을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총선 전에 그런 미얀마의 정치적 환경의 그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정치적 권력의 그 불안한 균형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문민 정부가 이제 확고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지만 저희 옛날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정치 세력이 두 가지의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문민 세력 또는 민주화 세력이 있고요. 또 다른 세력은 이제 군부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군의 독재에 의해서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군 세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문민 세력보다 훨씬 세죠. 예.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군부 세력은 지금 현재 총사령관인 미나옹 훌라잉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이제 민주화 세력인데요. 아웅 산 수치가 이끌고 있는 NLD가 바로 그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두 세력이 지난 정부에서는 공존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2008년도에 제정된 미얀마 헌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물론 총선을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렇고 또 장관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헌법에서는 바로 그 민주화에 통해서 또는 선거를 통해서만 그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일정 부분의 그
점유를, 권력, 즉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정치적 환경이 있어서 군이 가지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얀마에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실 얘기인데요. 국회의원 25%는 군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군부에서 임명한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00%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도 선출하고 법도 제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또 이 국회뿐만 입법뿐만이 아니라 이 그 내각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군이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 중에 한 명 그리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경부 장관은 군부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대통령이 한 명이 있고 부통령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부통령은 모두가 다 국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서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고요. 또 군부에서 또 한 사람을 추천해서 세 명을 두고서 선거를 합니다. 국회에서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에서 한 명의 부통령을 임명한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과 국경, 내무, 이 치안, 즉 군 통솔력과 경찰 통솔권을 바로 군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전에 이 미얀마의 정치 환경은 바로 2015년도에 총선을 통해서 NLD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NLD가에서 대통령도 선출하고요. 아웅산 수치 여사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니까 스테이트 카운슬러라고 하는 그런 자리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수행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군부 세력인 미나홀라잉 장군이 이끌어가는 군부가 국회의 25% 거기에 USDP의 의원들까지 그리고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치적인 일을 해왔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다른 세력이지만 한 정부에서 권력을 같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공존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는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불안정하지만 균형 상태를 맞으면서 큰 충돌 없이 그 5년을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이번 작년도 11월 8일에 있었던 총선 이후의 정치 환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불안한 균형의 모습이 이제 깨지는 균형이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총선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민주화 세력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의 힘은 올라갔고요. 군부 세력의 힘은 오히려 완전히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은 바로 그 민주화 세력과 군부 세력의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의 싸움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압승하게 되면서 민주화 세력 쪽으로 완전히 권력이 이양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총선뿐만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이 군부의 변화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는 미얀마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현재 총사령관으로 있는 미나홍 쿨라잉 장군이 퇴임 은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65세, 원래는 60세였지만 65세로 민훌랑 장군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그 통치를 한 이후에 21년도 금년도 7월에 이제 퇴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리더가 퇴임하게 되면서 군부는 사실 권력에 이양해야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 군부가 권력에 이양을 할 때는 항상 뭐 이 혼란이 있겠죠. 예. 뭐 그리고 또 이 그렇게 되는데 이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음 차기에 총사령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번 총선에서 뽑히는 새로운 이 내각과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총선의 그 권력이 이그 군부 권력이 이양하는 방법은 바로 그 NDSC라고 하는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요. 바로 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2명, 그 다음에 상하원 의장, 그 다음에 군사령관, 부사령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경부 장관. 이렇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군이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6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하원 의장과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 1명,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런 5명은 이 NDS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이그 NDSC에서 대통령에게 차기 그 총사령관을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새로운 외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또 새로운 부통령과 양원의 그 의장이 누가 되느냐는 이 군부 세력의 권력 이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군부에서는 바로 이번 총선에서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게 의미를 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총선 전에 많이 흘러나왔던 얘기가 이번 총선에서는 미얀마의 NLD가 이전만큼 권력을 또는 점유율을 갖고 있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USDP가 조금만 이전보다 더 약진을 하게 된다라면 대통령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얘기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군부 USDP죠. USP의 정당이 3분의 1 정도 USDP와 그 관련된 그 연관된 정당들이 군부와 관련된 정당들이 국회의원의석의 3분의 1 정도만 차지했어도 사실은 군 쪽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25%의 군부 쪽 국회의원들과 합세하게 되면 바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군부 세력들이 대통령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러면 아마 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군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뭐 군에서 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대통령은 뭐 차기에 총사령관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되고요.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번 총선에서 군부가 완전히 완패하게 되고 NLD가 압승하게 되면서 지금 군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어찌 보면 민항 훌라잉 장군이 이 대통령이 되고 또그 차기에 NDSC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임자를 또 총사령관을 임명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총선의 그 영향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의 정치 환경이 있어서 완전히 균형이 깨지는 그런 쏠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군이 바로 이 약화된 지금 혼란스러운 군의 그 환경을 또 약화된 위상들을 그냥 계속 가져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그것을 반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뭐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 저 대단하게 분석은 못하지만요. 뭐 군부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부의 권력을 아마 강화해서 이 지금 현재 총사령관인 미남 후라잉 장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군에서 재선거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재선거를 1년 안에 실시하겠다.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마도 군에서 하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재선거가 마지막인데 재선거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군이 재선거 승률이 아주 높은 경우가 있고요. 재선거의 승률이 낮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높으면 뭐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가져갈 건. 그러니까 예전의 시나리오가 실패된 것들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군부의 통치가 1년간이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반면에 또이 적인 바로 그 정치적 이 경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라든가 민민 대통령 뭐 NLD의 인사들에 대해서 뭐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라든가 위상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또 선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다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의 시나리오 하나가 예상이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재선거의 승률이 낮으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은 총사령관의 임기를 또다시 연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NDSC에서 총사령관의 임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 연기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강원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마 선거로 또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의 통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3%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재선거 승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낮은 확률을 생각한다라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민들의 반응인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뭐한세 가지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고요, 차분하고요, 평화적인 대응인 것 같습니다. 군부에서는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군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알수 있고요. 그렇지만 되게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있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흥분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보이는 중요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이그 저항의 방법도 지금은 유혈 사태를 경험해서 그런지 비폭력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빌 오베이던스라든가 뭐군 비즈니스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근데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양측에 어쨌든 힘겨루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폭력적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또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희의 소망이며 또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할수 있는 일들 또는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준비했던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 미얀마의 정치 환경 구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에게 조금이라도 미얀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세 번째 주제는요. 국제사회의 대응과 미얀마에 대한 영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얀마 연구회 회장이신 강신원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미라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원입니다. 오늘 그 긴급 백세미나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논의드릴 내용은 국제사회 대응과 미얀마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 미국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은 존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에 관련해 제재 부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즉각적인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미얀마에 제공하고 있는 원조 프로그램 중단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약 15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부 기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장군들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무기 판매 및 군사 훈련들에 대한 철회 등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미얀마의 경제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조 프로그램인 경우도 인도적인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부 인사들도 상당수가 이미 로힝야족 탄압의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무기 판매를 하거나 군사훈련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있어서 미국이 미얀마가 상당히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대응과 제재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취한 미얀마의 제재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경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고 미 대사관을 철수하였습니다. 1997년 미얀마 신규 투자를 금지하였고요. 2003년 미얀마 상품의 미국 수입 금지, 자산 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그다음 2007년 미얀마 군부에 물질적, 금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자산 동결, 그리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 그다음에 미얀마를 3등급 국가로 분류. 그다음 2008년에는 자산 동결 대상을 추가하고 비자 발급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미얀마에 주로 많이 생산되는 루비아 5개 관련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2012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 재무부가 특별 제재 대상 리스트를 통해서 미얀마 제재 기업 미얀마 기업을 제재한 걸 살펴보면은 주로 군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부 기업이나 군부와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아시아 월드, 툰 그룹, 맥스 미얀마, 자이카바, 유니언 오브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미얀마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그래서 주로 군부 관련된 기업이고, 도로, 항만, 물류, 에너지, 호텔, 리조트, 중장비, 건설, 부동산, 보석, 채굴, 철강, 금융, 항공, 항만 등 다양한 업종에 다양하게 제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가 이제 개방 이후에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 해제를 보면 2012년 미얀마 금융서비스 수출 허용, 신규 투자 허용, 상품 수입 허용, 그 2013년에는 4개 은행의 금융 거래를 허용하였고요. 미얀마산 상품 수입 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상품 기술, 비금속 서비스 관련 미얀마 수출에 수반되는 거래, 그 다음에 미얀마 내 상품 이동을 위한 거래를 허용을 한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특별 제재 기업 리스트, 좀 전에 살펴본 군부 관련 기업들의 제재 리스트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얀마 1인당 GNP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은 미얀마 경제 제재 받는 시기와 경제 제재가 해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미얀마의 GDP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불 정도, 300불 정도, 평균 300불 정도 GDP, 1인당 GDP를 보이고 있고요. 경제 제재 해제 이후에 2019년을 보면은 1600불 정도 상당히 고도 성장을 해제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와 미국의 수출입을 살펴보면은 경제 제재 이전에는 경제 제재 이전에는 1990년 하고 2004년에 보면은 미얀마가 상당히 흑자를 보이고 있고 경제 제재 이후에는 무역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가 해제된 2012년 이후에는 미얀마와 미국의 무역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미얀마의 무역 수지가 상당히 흑자로 미국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선 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FTA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은 경제 제재가 있던 시기에는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상당히 미미했던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FDI가 미얀마 내로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억 원 빌리언이었던 그 FDI가 2017년에는 4 빌리언 상당히 많은 그 FDI가 미얀마로 투자된 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확대 한다는 가정에서 그럼 향후에 어떻게 미얀마 경제나 이런 것이 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해외 원조나 지원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수출품이나 미얀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방 세계의 제재나 이런 거로 인해서 미얀마에 대한 투자 불안 심리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서방 기업들이 미얀마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FDI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기반해서 미얀마 경제의 성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988년 이후에 미얀마는 20년 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인당 GDP가 평균 331달러에 불과했으나 개방 이후에는 연평균 7%의 높은 경제 성장으로 2019년에는 1,600달러를 넘는 소득이 증가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미얀마 경제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어떤 서방 기업들의
정치 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투자의 축소 이런 거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고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얀마 쿠데타의 사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미얀마 지역연구센터 박현웅 연구교수입니다. 먼저 분석을 위해서 그 분석 단계를 크게 단기, 중기, 장기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라고 하면 요 쿠데타 발생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개월 이내에 어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이내에 과연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기라고 하면 이제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의한 영향보다도 미얀마 지금 투자와 수출 관련한 전반적인 어떤 추세나 그리고 상황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발표할 내용들은 이제 그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지금 2월 1일 발생한 쿠데타 이후 지금 3일, 4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부분 전기나 통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온라인 어떤 소통 부분이 전반적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정상 상태로 회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불안이나 아니면 이제 이후에 과거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물품의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재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대규모의 어떤 시위나 주민에 대한 소요 현상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대응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기 이 6개월 이내의 상황은 이제 현지 지점 중심의 대응이 아니고 본사에서 이제 어떻게 그 향후 경영 방향을 결정을 해서 현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서방,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어져 왔던 GSP에 대해서 어떤 경제제재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어떤 동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쿠데타 발생 이전에도 미얀마가 2016년 이후에 이제 초기 이제 첫 번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기대 대비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특히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미얀마에서 초기 그 대응을 잘 했다가 2020년 9월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쿠데타 이후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영향입니다. 지금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당일에는 우리 최영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지에서도 단전 그리고 통신 두절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당일날 이제 오후에 조기에 수습이 되었고, 특히 은행이나 또 상점에서도 소요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2월 2일부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쿠데타가 있었는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월 3일과 4일을 거치면서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폭력 무저항 아니면 그 이제 그 거부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가 지금 점점 통제되고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비즈니스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항공편과 물류 부분에 있어서 당일날엔 공항도 폐쇄되고 또 항만도 폐쇄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2월 2일 이후에는 전반적인 물류 체계나 아니면 이제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 통관이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륙 운송이나 아니면 물자 조달에 대한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이제 우려했던 쿠데타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민 소요 현상이 이제 내부적인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큰 소요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도 몇 부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초기 쿠데타 발발 이후에 3일 기간 동안에는 전 국민이 이제 그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어떤 그 협의하에 이제 그 집단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후에 나타날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지금은 다 재택근무로 전환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 아직까지는 다 폐점한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그 달라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GS건설이나 아니면 우정의 다리 건설하고 있는 이 건설 현장도 지금은 이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업무가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 충돌은 서로 상호 간에 발생하지 않아서 큰 피해는 단기간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이제 사태가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개월을 지나서 향후에 6개월 이내에 미얀마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국제사회가 어떤 형태로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대규모 충돌 사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좀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사분면에 있는 어떤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여기에는 경제적 제재 이외에도 어떤 정치적이거나 부분적인 어떤 물리적인 개입이 있고, 또 미얀마 내부에서도 대규모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혼란이나,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 자체 내진 락다운,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그 민주인사들의 투옥과 또 감금, 이런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카오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어떤 충돌보다도 소규모 충돌이나 아니면 온건한 시위 형태로 진행했을 때 군부와 민주정부 간의 타협이나 아니면 갈등이 약간은 지속되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불편한 동거 상황이 진행될 수가 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이제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부분, 특히 이제
중국과 미중 간의 어떤 그, 어, 이제 그, 이제 개입에 따른, 이제 미얀마 군부가 아니면 미얀마 전체적인 정부가 친중국화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개입에 있어서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빠졌을 때, 그리고 군부가 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아니면 중국과 협력이 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는 대규모 충돌 사태가 발생을 하지만, 외부에서 개입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설득에 의해서도 그런 이제 진정 상황이 구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대규모 유혈 사태와 또 어떤 그 군비에 의한 일방적인 진압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각 기업들 우리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발생할 확률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개별 업종에서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를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이제 미얀마 내에서는 지속되기 힘든 상황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단과 철수를 고려해야 되는 이런 어떤 카오스와 그리고 이제 1988년에 대규모 한 3천 명 이상에 되는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미얀마는 지난 5년간의 그 어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과거로 회귀할 수가 있고 이제 돌이키기 힘든 이제 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컨티뉴시 플랜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군부와 민주정부 간의 민주인사 간의 어떤 그 총사령관에 대한 임기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제 군부에 일정 정도의 권력을 주고, 그리고 현재의 어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재선거에 대한 룰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협과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캄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건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는 군부나 아니면 현재 미얀마의 어떤 민주 정부나 큰 소요나 아니면 어떤 외부에 큰 변화가 있는 거를 이제 모두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상 유지 외에 추가적인 투자나 아니면 적극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만약 군부가 지금의 쿠데타 상황을 이제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대세화해서 이 정권으로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계약이나 아니면 이제 계획했던 부분이 뒤집어지는 왜냐하면 관료들이 다 바뀔 거고. 그리고 이제 협의했던 내용들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각각의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 상황보다는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태를 주시하고 그리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쿠데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입이나 투자나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미얀마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떤 그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이제 그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부분, 미얀마가 이제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해서 수출을 하고 있던 많은 산업들이 이제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내수산업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는 그런 어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전에 이제 크게
이제 과거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 18년 수출입 양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을 2020년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미얀마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큰 피해는 사실은 이제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 의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큰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무역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이제 큰 이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 이 규모에 비해서 2018년도, 19년도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중국 투자의 비중이 급속도로 이제 높아지면서 10% 이상 이제 높아지는 어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수출과 투자 유치 모두 점점점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아시아로부터 중국으로 점점 그 이제 어떤 피봇이 이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에서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쿠데타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부여되던 GSP가 철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가 아니고 수출을 지향하는 어떤 주로 이제 수출 국가도 미국과 유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미얀마 베트남 다음 투자지로서 미얀마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내부적인 어떤 비즈니스 환경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코로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데타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이 단기, 중기, 장기 이 각 단계별로 쿠데타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전이 우선이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점포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쿠데타 발생 이후에 1개월 이내에 기업들이 좀 대응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1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다양한 네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어떤 군부와 민주 세력 간의 세력이 공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이제 불안정성은 심화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각각의 업종별로 사업을 중장기로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나 또 생산을 증가시킬지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상황을 봐서 군부와 아니면 민주정부와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왔던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어떤 관계 형성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6개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쿠데타에 의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영향은 이제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예상이 되어져 왔고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 인도 그리고 다른 아세안 국가와 미얀마와의 투자 매력도를 비교해서 미얀마가의 어떤 매력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이나 그리고 이제 그 건설업 등 이제 현지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안정 이제 쿠데타 사태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봉제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조정 아니면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조기에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데서 가장 우려가 되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향후 경영 방침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이 뭐 단기, 중기, 또 장기, 6개월 단위로 이제 구분하여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발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략하게 뭐 자유롭게 이슈가 되는 얘기들을 좀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스페시픽한 토픽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배경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준비된 얘기들보다는 조금 그 자유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토론 형식으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발표자와 함께 또 미얀마 전문가이신 그 무술을 모시고 저희가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토론은 먼저 해외에 계시지만 한미안마연구회 회장이신 강신원 교수님 저희가 모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미안마연구회 부회장이신 한송수 박사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그 경희대 미얀마 지역연구센터의 연구교수이신 박현영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뭐 먼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아마 미얀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개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은 또 각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얀마의 그 쿠데타가 또는 정치적 변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한송수 부회장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면 한송수 부회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그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들 이제 당황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반응들도 여태까지 다 들으셨듯이 지금 산발적으로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듯한 상황인데요. 저희 그 코미라 내부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셨지만은 나라 바깥에서 이제 미얀마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은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군부가 이렇게 움직여서 맨 처음에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 저희 나라 우리나라와 사실 관련성이 조금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61년도에 있었지만은 미얀마는 62년도에 1년 차이를 가지고 일어났었고요. 우리는 그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실시하면서 이제 경제 드라이브 정책 방향으로 갔는데 안타깝게 저희 입장에서 안타깝게 미얀마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을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8년에 다시 한번 2차 쿠데타가 미얀마에서 벌어졌고 그 이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감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야 이제 민주화의 길을 조금씩 이제 걸어나가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상황인데요. 중간에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타협을 했던 양쪽 세력의 타협을 했던 산물이 현재의 헌법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언급을 하셨듯이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얀마의 향후 미래가 이제 결정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는 1차와 2차를 했을 때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그때 미얀마인들의 전반적인 그 교육이나 정치에 대한 이해도와 현재 오픈된 상황에서 10년 이상 민주화된 사회나 이런 정치 체제를 일단을 경험을 한 상황하고는 당연히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히려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100% 똑같으리라고 예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예, 확실히 다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통신 및 교류가 유지가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만 된다면은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미얀마에서의 앞으로 전망이 과거 우리 경험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대사회에서 통신과 교류가 계속 활발하게 되면 또 새로운 양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멀리 계시지만 우리 강신원 회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요소를 좀 봐야 될지 예,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멀리서 연결을 했는데 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제 말이 안 들릴 수도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게 뭐 맞는다 틀린다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예측이 돼서 그 일단 쿠데타가 지속된다라고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국제 관계가 상당히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 쉽지 않은 관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FDR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원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에 입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될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그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그럼 규제가 현재 그 민주정부가 개혁 개방을 추구해 왔는데 이런 규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그 개방 정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과거로 회귀해서 규제가 많이 바뀔 것인가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규제를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규제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재 또는 유지가 된다면 경제적 영향이 좀 작겠지만은 규제 변동폭이 커지면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경제의 마이너스적인 게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급격한 규제를 변동을 한다면은 현재 그 미얀마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그 국제 규제나 여러 가지 투자 분위기의 그 악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그 경제적으로 상당한 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규제적인 측면은 제가 그 살펴봤을 때 그렇게 급격한 규제 변동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런 그 규제의 변동은 어떤 그 신뢰성의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나 모든 경제 활동은 신뢰성, 그 정부의 신뢰성, 법률의 신뢰성이 입각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얀마 정부에서는 그 규제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의 여건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규제 관점에서 보셨어요. 새로운 군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규제를 변화시킬 것이냐
근데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과 개방과 정치를 조금 분리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제 개혁을 많이 바꾸지 않으면 서방에서 미얀마를 좀 신뢰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뭐 정치적인 거는 뭐 정치하고 규제하고 같이 가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렇게 그 서방 세계는 이제 좀 그 정치적인 거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타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 미얀마의 특히 규제에 대해서 특히 그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가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이런 거에서 FDI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에 의해서 그 서방보다는 그 미얀마가 경제 발전의 그 모티브가 된 것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는, 이런 규제적인 측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개방적인 측면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그 정권의 그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위하는 그런 것을 표방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 어떤 더 그 경제적인 그 위기에 돌입함으로써 더 반발을 유인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규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좀 더 개방적인 측면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군부에서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그대로 변화 없이 가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도모해서 경제 성장에는 더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정책을 실행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현영 교수님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미얀마 입장에서는 그 세 번째 맞는 쿠데타입니다. 62년과 또 88년 그리고 2021년 이 상황인데, 과거 두 차례의 쿠데타에 비해서 이번은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이해관계가 큰 국가가 중국과 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입장에서도 해당 국가의 이해를 해치는 정도까지 굉장히 큰 어떤 그 위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나 경제 체제 자체를 크게 변동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어떤 그 정치 권력을 보장받거나 아니면 어떤 안위가 보장받는 수준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이미 이제 확정된 권력을 이제 뺏어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나 아니면 이미 서방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민주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선거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걸 뒤집고 다시 정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인사들을 석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무력 또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자기에 대한 정통성이 좀 부족함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과거와 다르게 미얀마에 계신 이제 국민분들, 시민들의 의식이나 그리고 아니면 정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단결된 어떤 내용들이 과거와는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실제적인 교육 수준이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민주화 경험에 대한 공통된 어떤 합의, 그리고 이게 좋다. 군부보다는 훨씬 기대보다는 못하지만 군부보다는 훨씬 민주정부가 낫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려서 군부로 가겠다, 가는 걸 지지하겠다라는 국민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군부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 측면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오로지 군부 쪽에만 유리하게 결정이 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군부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현 상황을 오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힘을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좀 공지를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미얀마 군부가 가진 권력을 이제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걸 반영해 주는 부분도 민주정부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부가 가진 어떤 기득권 그리고 이제 어떤 권력을 실제적인 권력을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군부 입장에서도 퇴로가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제 상호 간에 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박 교수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번이 세 번째 쿠데타인데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총선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그 생겨진 권력, 그러니까 그 권력을 빼앗아오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에 지금 과거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환경이 좀 다르다는 거죠. 미얀마의 그 시민사회 의식과 또 인터넷 또는 통신 이런 것들의 그 환경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위라든가 저항의 패턴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미얀마 군부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대응이 좀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테러를 좀 만들어주는 또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과거와 지금 또 미얀마가 과거에 반응했던 것들 시민들이 반응은 우리가 보기엔 좀 놀라운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아마도 미얀마의 시민사회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반응도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얀마 군부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 그 통제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통신 부분들이라는 거죠.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같은 부분. 그래서 초기 그 쿠데타 초기에 마이텔 외에는 다른 통신들은 다 두절시켰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 저항들 또는 그 상황의 반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유혈 사태라고 하는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는 현재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유혈 사태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아프리카라든가 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튤립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아마 인터넷을 통한 민주화의 뭐 확산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다양한 부분입니다. 뭐 그 이전과 다른 부분 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규제와 관련된 얘기들 또 이 과거의 시민과 또는 지금 환경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과거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뭐 각각 전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환경 변화 또 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얀마에 대해서 특히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교류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또 우리가 공통에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을 좀 뭐 박 교수님께서 발표로 얘기해 주셨지만 그 부분을 좀 넘어서 이제 좀 그 편안한 방식에 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대로 순서대로 우리 먼저 한성수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발전 이 상황의 발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사회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는 점점 연계
연결고리들이 국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더욱이나 이웃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중국, 태국 등이 있는데, 그닥 그렇게 정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민주적이거나 이런 면에서 현재 조금씩 이제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고, 또 실익 측면에서 다른 계산들을 할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얀마 자체가 또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놓여 있다고들 이제 부르는 상황이고요. 서방 쪽에서는 현재 만약에 사태가 잘못 발달되거나 아니면 제재가 많이 들어가면은 친중 쪽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 그것도 단순하지는 않은 게 그동안 미얀마와 중국이 그닥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복잡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에서 지금 태국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 이렇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미얀마에 나가 계신 대사관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미얀마에 나가 계신 한국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사실 많이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2월 1일 날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1월 29일에 이미 대사관에서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서 잠시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1월 총선 이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일각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 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포 여러분께서는 수일간 전개되는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병원 식료품 구입 등 불효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벌써 며칠 전에 공지를 하는 미첩한 반응을 보여드렸고요. 또 저희들 내부에서도 1차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그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그 한국 분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그거를 외교부에서도 적절하게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말씀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점을 보시면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예, 그런 주요 내용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예, 한성수 부회장님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사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 평화, 또 번영, 이 3P, 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신남방 국가의 중심인, 또 우리 핵심, 교류 대상 국가 중에 하나인, 바로, 미얀마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라든가 또 민주화에 대한 요소들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국제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간을 고민하고 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미얀마에 관련돼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급변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해서 저희도 미얀마를 연구하는 연구회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향후에 어떻게 미얀마가
전개가 돼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미얀마 군부도 국제관계를 아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국민과 민생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정당화된 또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그 민선 정부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규제 완화 또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그 이런 그 위기가 항상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 보면 상당히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보다 더그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보다 더 미얀마에 진출을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희망적인 그 군부를 지시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런 상황의 전개가 우리 그 위기이지만은 어느 정도 기회가 될수 있다. 그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럼 박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어떤 국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금방 이제 투자를 접고 이제 이제 나와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후에 다시 진출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은 신뢰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이후 투자에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은 이제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좀더 진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기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고 하면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미얀마를 다시 한번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시도하는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와 이번 쿠데타를 통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떤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능하면 만약 내수 중심의 산업이고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좀더 이런 전략적인 어떤 기회를 잡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수출 중심의 산업이라고 하면 향후에 있게 될 어떤 그 이제 서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나 아니면 수출 루트가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이런 어떤 그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지속성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은 사태의 변화를 주시하시면서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우리 박 교수님도 상황을 좀 주시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미얀마를 연구하고 또 미얀마랑 관계를 계속 맺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일어나서, 고민도 참 많고요. 예,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또다 하진 않지만 또그 얘기를 다시 곱씹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데, 몇 가지 제가 마무리를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현지 교민의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게첫 번째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국민으로서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로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뭐그 문제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어떤 진행 과정 가운데서 힘의 대결이 일어날 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민들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는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치안이 불안정할 경우에 그런 해외 기업이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일탈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또그 반응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이 어찌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역할과 위상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양강의 체제 사이가 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동맹에 대한 그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지역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미얀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미얀마에서 이런 변동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될수 있고요. 또 한국이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미얀마를 연구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미얀마에 대해서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경제적 이슈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외교의 전쟁터가 된 부분이 지금 미얀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위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남방정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또 평화와 번영을 얘기할 때 이웃 국가인, 멀리 있지만 이웃 국가인 미얀마에서의 그 사람, 그리고 평화, 번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경제적, 외적인 요소를 우리 국민이 또 우리 국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미얀마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미얀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교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셨듯이 한국 기업이, 현재 있는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저같이 미얀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88년도에 그 생신이 시작됐을 때 한국 기업들이 일찍 짐을 싸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크게 기억돼 있었고요. 또 그것이 한국 기업들이 다시 재진입할 때 장애 요인이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회가 변화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 또는 사회에 있어서 반하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얀마에 대한 책임지 있는 행동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며 또 미얀마의 국민들도 안전하고 또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묘안을 같이 검색 그러니까 찾아보는 것이 지금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하고자 이곳에서 저희가 좀어뭐잘 모르지만 저희가 아는 부분을 공유를 했고요.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그만큼 또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 저희 토론회도 마치겠고요. 그래서 100세미나, 18회 100세미나, 긴급진단, 미얀마 군부쿠데타의 배경과 전망이라고 하는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